시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팽이 김승훈이에요.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홍대 입구요. 경의중앙선 숲길이랑 오울마당로가 갈라지는 옛 당인리선 분기점이죠. 당인리선 갈라지는 그곳에 있는데 지금 내가 이쪽에 있는 이유는 영화 보려고 홍대 입구역까지 걸어와서 그래요. 우리 동네에서 경의중앙선 숲길 이용하면 가좌역까지는 걸어갈 수 있거든요. 여기 이 길을 걸어가지고 홍대 입구역에 있는 롯데시네마까지 왔어요. 롯데시네마 온 이유는 다른 건 없고 통신사에서 예약할 수 있는 곳이 롯데시네마밖에 없어요. 오늘 볼 영화는 화제의 영화죠. 한산.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조금 늦은감이 없잖아 있어요. 내가 명량을 본 적 있고 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하여인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어요. 돌목까지 직접 찾아가는 영화 하랑 그거까지 내가 본 적 있었고 근데 그거는 아마 내가 리뷰 영상에 안 올라왔을 거예요.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화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아직 본 적이 없고 근데 명량이 2014년에 개봉했고 이번에 한산이 2022년에 개봉을 했잖아요. 그 다음 갑자기 노량 죽음의 번화인가? 그거는 몇 년 뒤에 개봉할지 모르겠어요. 한 내가 한 40대 돼야지 개봉할라나? 영화를 보러 거의 다 도착해서 롯데시네마 들어가서 영화표 출력하고 그리고 영화를 볼 거예요. 아 지금 이거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별다방에서 뭐 테이크아웃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집에서 원두커피를 직접 내려왔어요. 물론 원두는 별다방에서 산 거긴 해요. 별다방 밀랜드. 그러면 영화관 올라가도록 할게요. 예매 티켓 출력했고요. 오면서 그냥 걸어오면서 조금 마셨는데 일단 커피 많이 남았거든요. 500ml 내가 꽉 채웠는데 아마 내가 영화를 다 보는 순간에도 다 못 마실 수도 있어요. 뭐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영화 끝나고 화장실 갔다 나와서 지금 새벽 1시 40분 한산용의 출연 이거 봤고요. 참 명량이 2014년에 나왔었는데 이 한산용의 출연이 무려 8년 만에 나왔죠. 오늘 여기 롯데시네마 홍대 입구점 여기서 봤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지금 영화 끝나고 사람들 다 내려가고 나마 이제 화장실에서 좀 오래 있다 나왔어요. 화장실에서 텀블러 씻고 나오느라 내려오는 게 늦어졌는데 여기서 내려가서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건물 밖으로 나왔고요. 와 지금 이제 새벽 2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 홍대 어울마당로는 굉장히 조용해요. 아무래도 일요일 새벽이라 그런가. 사실 일요일 새벽 2시면 여기 홍대 입구 역 쪽은 그렇게 막 시끄럽지가 않아요. 오히려 저기 그 잔다리로 쪽인가 거기 클럽 거리 있거든요. 거기가 대박이 이 시간대에는 어쨌든 나는 홍대 클럽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적으로 나는 한산이라는 영화가 먼저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. 왜냐면 임진년에 한산대첩이 나왔고 정인년에 명량해전이 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있었지. 아무래도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명량이라는 그 해전 자체가 12척에서 13척 정도? 한 그 정도 배밖에 안 되는 배로 막 이제 100척이 넘는 배를 부숴댔으니 그거를 약간 좀 우리가 많이 부각을 하는데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. 해전으로는 요 한산에서 있었던 한산대첩 그리고 같은 해에 제1차 진주성 전투가 역시 진주대첩이라고 불려요. 이때 이제 육로로 전라도로 가는 거 저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해인 1593년에 행주대첩이 있죠. 이제 행주대첩은 서울 탈환작전 때 그때 이제 명나라가 벽제에서 졌을 때 권율이 행주에서 격파를 했던 그 전투 세 전투를 갔다가 한산대첩이랑 진주성 제1차 전투 때 이 두 전투를 계기로 일본이 전라도로 서쪽으로 진출하는 걸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주대첩 이후로는 일본이 서울에서 철수를 해요.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좀 소강상태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강상태 중에 있었던 전투들이 해전에서는 제2차 당항포 해전이 있어요. 좀 그렇게 부각되진 않은 해전이 있는데 그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는 사실 육지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승리한 전투보다는 이제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있어요. 제2차 전투 때 결국 진주성이 점령이 되거든요. 그때 이제 일본이 서울에서 철수한 병력을 갖다가 병력을 남쪽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진주성을 먹어버린 전투가 있어요. 그때 등장한 인물이 농계죠. 장수 출신의 농계. 전쟁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 그래서 임진왜란 3대 대첩은 그거예요. 일본이 파죽지세로 북쪽까지 올라가다가 이걸 포기하게 만든 세 전투가 한산대첩, 제1차 진주성 전투 그리고 행주대첩이 세 개의 전투인데 그래서 임진왜란 3대 대첩은 그거를 부르는 거고 명량해전은 정윤현 일본 재침공 때 그거를 저지하게 된 전투가 명량해전이고 그 중에 이제 두 전투를 이순신 지휘를 한 거죠. 그렇게 좀 부각을 할 만한 전투이기는
해요. 영화로 되게 잘 만들었고, 일단은 거북선이 난중일기 이런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 거북선이 총 3척이 있어요. 영화에서 나왔는데 두 척은 우리가 흔히 아는 머리 좀 위에 달려있는 그 거북선 형태였고, 영화에서 과연 이게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북선 나머지 한 척이 선체 자체를 좀 낮게 만들어요. 그래서 머리를 좀 아래로 만들어가지고 거북이처럼 진짜 그 머리를 등껍질 쪽으로 그 집어넣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뭐 구현을 해냈더라고요. 실제 고증 이거와 관련해서는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난중일기에서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계속 그 영화에서요, 소재로 나오게 거북이가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. 거북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 거북이가 등껍질 속으로 그 머리를 감추는 게 좀 영화의 복선이 나오더라고. 어차피 오늘 이 컨텐츠 자체는 뭐 역사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내용 자체를 좀 그냥 스포를 할게요. 뭐 혼자 영화 보러 나왔는데 마스크 쓰고 영화 보러 나온 것 중에서요, 밤늦게 영화 봐서 이렇게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건 진짜 코시국 이후엔 처음인 것 같아요. 원래 영화 상영 그 전에 다 끝내고 집에 가라고 했잖아요. 와, 이 시간까지 영화 보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네. 평소에 요 길거리 굉장히 여기 사람 많거든요. 오늘 역시 한 새벽 2시쯤에 집으로 걸어가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.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자겠는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축구 봐야 되거든. 파리 생제르맹 경기 중계해야 돼가지고 그냥 천천히 집에 가서 씻고 정비를 한 다음에 방송을 다시 켤 것 같아요. 영화를 보고 나서 새벽에 집에 와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아무래도 이 고증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무래도 영화에서 표현을 하려다 보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. 사실 이순신 장군의 해전들이 대부분은 압도적인 승리가 많아요.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한산대첩 이 해전 자체로만 해전을 표현을 하게 되면, 물론 이제 좀 박진감 넘치기는 해요. 그 견내량에서 함선들을 유인해내는 이 방법이. 근데 나중에 한산도 앞바다로 나오면 하객진 펼치는 게 너무나 완벽한 전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압도적일 수밖에 없었대요.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날에 있었던 앙골포 해전이랑 좀 약간 그냥 섞어서 묘사를 했다고 하더라. 그리고 이거는 진짜 좀 나눠서 표현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, 부산포 해전은 엄연히 한산도를 출동했을 때랑 다른 출동이었거든. 부산 시민의 날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. 부산포 해전을 왜 굳이 그 영화에 같이 묘사를 했을까 싶기는 한데, 사실 이 부산포 해전을 언급해주긴 해야 돼요. 한산도 대첩이 워낙에 큰 전투이긴 했지만 부산포에서 100척 넘게 적선을 파손시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외부인들이 바다를 통해서 서쪽으로 진격하는 거를 단념을 하게 되거든. 언급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날짜라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지. 네, 그거를 네 그렇게 했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, 거북선 같은 경우는요, 원래 이제 그 용머리가 좀 약간 위로 있는 구조랑, 그리고 그 진짜 거북이 머리처럼 그 앞으로 내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구조랑 3층짜리랑 2층짜리 하여간 뭐 그런 학계에서 연구할 때 그냥 그 여러 가지가 좀 다 있었다고 그래요. 근데 이거를 영화에서는 그 학설들을 그냥 다 섞은 것 같아.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. 왜냐면 사실 거북선은 7000년 해전에서 세척이 다 없어졌거든. 그러니까 세척이 다 없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. 정확히 재현을 해낼 방법이 없고,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고증 과정에서 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, 아무래도 거북선은 총 세척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 거북선 같은 경우는 세척 중에 두 척은 초기에 만들고 나머지 한 척은 이순신이 통제사가 된 다음에 통제형을 한산도에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만든 거북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것까지 거북선 세척을 영화에 투입을 했다, 뭐 이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명량에서 이정현 씨가 연기했었던 말 못하는 역할이 있었잖아요. 그 말 못하게 된 이유가 왜 말을 못하게 됐는지, 이거에 대해서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그 사연이 묘사가 돼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, 그냥 뭐 좀 고증에서 좀 많이 아쉬웠다. 아무래도 이제 내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역사 영화 같은 경우는 고증에 너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. 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,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.